지금 데크 계단을 한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 지나갈 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멋진 나무 옆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빌빌 꼬인 게 특이해서 잠시 찍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12시 됐습니다. 지금 이제 칼바람이 부는 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아, 날씨 진짜 좋은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봉 쪽이고요. 여기 이쪽에서 보면 아 가격성. 이거 아, 너무 예뻐. 딱 갑자기 웅장하다는 느낌. 저 뒤쪽에 보이는 게 아까는 이쪽에서 찍었고요. 아, 현재 시각 10시 10분이고요. 오늘은 소백산 왔습니다. 아래 비로봉이라고 써있네요. 소백산은 다 아시다시피 칼바람, 겨울에 칼바람이 유명하고 산고대도 엄청 유명해서 제가 겨울에 가장 좋아하는 산이 소백산입니다. 일단 근데 하늘이 오늘 너무 파래서 산고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즐겁게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이곡 쪽 초반이고요. 계곡이 나와서 살짝 찍어봅니다. 어이곡에서 비로봉까지는 5.1km나 되고요. 제가 와서 여긴 경사가 가파라서 아마 2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1km 정도 지났고요. 아, 계곡이 예쁘게 보입니다. 아, 눈이 살짝 덮여서 굉장히 예쁩니다. 저 뒤에 태양이 떠서 약간 사진빨이 안 나옵니다. 아, 초반 경사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요. 아, 한 10도 정도? 1-20도 정도 됩니다. 아, 계곡에 얼음 오른 게 너무 예뻐서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수정같이 이렇게 투명한 게 얼음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현재 3km 걷고 있고요. 드디어 경사가 가파라졌습니다. 한 30도 정도 됩니다. 경사가. 아, 눈도 조금 제법 많이 보이고요. 이제 2km 정도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지금 데크 계단을 한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저 아래까지 진짜 한참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잣나무 숲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 지나갈 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산고대 낄 때도 멋있었던 곳이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산고대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아, 경사가 많이 가파라졌고요. 계속 30도 정도로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 멋진 나무 옆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거의 다는 아니고 한 1km, 1.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능선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조망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저쪽에 국망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거는 다 조리대고요. 나무가 뭐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또 빌빌 꼬인 게 특이해서 잠시 찍습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꼬여있으면 안되는데 펴야 되지 않을까요? 꼬이면 핍시다. 현재 딱 4km 걸었습니다. 1시간 반 걸었고요. 아 여기 다 새하얗게 눈이 쌓였고 아직은 눈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다는 거는 굉장히 하얗고 뽀송뽀송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 내려오시는 분이 칼바람을 지금 맞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바람을 거기다 몰아놓고 부는 바람처럼 세게 분다고 합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칼바람은 맞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칼바람 맞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12시 됐습니다. 지금 이제 칼바람이 부는 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아,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사람들이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고. 저 앞에 보이시죠? 저 앞에 아마 사람들이 아마 15도 정도는 기울여 갖고 아마 사람들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풍망공원까지 2.7km고요. 439m. 사람들 입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있을 때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상 중앙 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봉 쪽으로 안 갈 거고 천동 주차장 쪽으로 갈 겁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 뒤쪽은 바람이 안 부네요. 좀 내려가는데 저쪽이 연화봉 쪽입니다. 관측탑 있는 쪽이 연화봉. 와, 바람 진짜 심하네요. 저기 저쪽 휘말리에 있는 사람들. 아, 여기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동 주차장으로 가야 되고요. 아, 저는 원래 중명 주차장 가는 곳을 제일 좋아하는데 일단 천동 주차장 6.8km 하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 이 추위에 이 바람에 기다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기다리려고 있어서 거고요. 이제 제일 바람이 심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게 추억이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심한데 앞에 사람들 가는 거 보이시죠?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한 가까이서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제가 북망봉 방향에서 이쪽에서 왔고요.
악마궁에서 온 건 아니고 저쪽이 어이곡 주차장 쪽. 제가 이쪽 산동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운운하는 건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상고대가 끼면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얘는 눈이 오면 위에 쌓일 수가 있어서 눈꽃 또한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굉장히 완전히 하얗게 바뀌는 걸로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고대는 오늘 하나도 안 펴서 진짜 아쉽고, 이쪽이 아마 철쭉불락지가 분배돼 있습니다. 근데 철쭉불락지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철쭉들인데 여기보다 국망봉이 철쭉이 진짜로 예쁩니다. 봄에 한번 꼭 와보십시오. 저는 봄에 꼭 오는데 올해는 철쭉이 거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못 왔고요. 내년에는 다시 꼭 도전할 생각입니다. 요 아래 다 철쭉인데 저쪽이 지금 정상 쪽이고요. 정상 쪽에서 칼바람 잔뜩 맞고 내려왔습니다. 입은 다 얼었고 손도 얼었고 요 아래 부상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소백산 주목불락지 천연기념물 244호 소백산 주목불락 수림지입니다. 이게 주목적이 이게 다 주목들인가 보네요. 주목. 주목이구나. 주목 아시죠? 붉은 기둥이 굵었다고 해서 주목 당시 초소고요. 여기서 잠깐 커피라도 한잔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GPS 인증을 또 추워갖고 깜빡해서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에 GPS 인증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인증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아까보단 바람이 좀 덜 붑니다. 제가 저기 앞에 있는 주목감시소 주목감시소에서 뜨거운 커피 한잔하고 지금 다시 이제 천동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가 저쪽 연화봉 방면이랑 같고요. 중간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찍겠습니다. 저기 뒤쪽이 정가운데가 소백산이고요. 소백산 정상. 저쪽은 연화봉 쪽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천동 주차장 가는 갈림길에 이렇게 조망처가 있어서 살짝 찍어봅니다. 이렇게 바위 경관이 거의 없는데 소백산이 여기 바위가 있어서 살짝 찍어봅니다. 여기 중령 연화봉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천동 쉼터 천동 주차장 6.2km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와,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지금 손이 얼었는지 지금 주먹을 졌다 필 때마다 손이 아픕니다. 지금 손이 멍든 것처럼. 이러다가 잘못하다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특히 손 조심하십시오. 핫팩 같은 거 꼭 가지고 다니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살짝 보이는 곳이 비로봉이고요. 이쪽이 주목 군락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목인 것 같은데. 이쪽이 주목 군락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천동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이 길은 거리가 긴 대신 제가 봐서 되게 편안할 거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게 완전히 다 뻥 뚫려갖고 완전히 뻥 뚫려갖고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상고대가 꽉 끼면 저 나무가 장관이거든요. 저거 외에는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인가 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저 뒤에 산그림에도 멋있네요. 근데 영상은 산그림에는 다 찌그러져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천동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6km가 넘는 거리라 2시간은 충분히 걸릴 것 같습니다. 길이 편하더라도. 지금 겨울 산행은 제가 일단 종주 같은 건 잘 안 하고요. 그래서 무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종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둘를 게 거의 없는데 딱 하나 여기 소백산에서 서두르는 코스가 있는데 지금 그 코스는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코스가 아니라
아마 제가 봐선 올해 상고대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 코스로 아마 다시 올 예정입니다. 아마 중령에서 공망복 찍고 아까 출발했던 어이곡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그 코스가 가장 좋습니다. 거리가 약간 돼서 서둘러야 되긴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 겨울철 산행 저는 추위 많이 타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얇은 옷을 4개 정도 껴입습니다. 껴입고 집에서 나오고요. 두꺼운 옷을 입어버리면 가방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얇은 거 차곡차곡 4개를 껴입고 산행하기 전에는 마지막 겉옷은 하나 가방에 넣어버리고 3개만 입고 출발해요. 아래쪽에서는 대부분 다 따뜻하잖아요. 아직은 정상으로 가야 추우니까 그렇게 스타트를 하면 결국 땀이 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정상쯤에 올라가서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겉옷을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꼭 보온병에 뜨뜻한 물하고 그리고 커피 꼭 챙기고요. 그리고 주머니 핫팩을 여기저기 넣어놓고 그리고 붙이는 핫팩을 꼭 심장 있는 쪽 가슴에 꼭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 고기만 따뜻해도 굉장히 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스패츠는 항상 들고 다니고 아이젠도 항상 들고 다니고. 아,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걸 까먹어갖고 카메라를 다시 껐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상고대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상고대는 눈꽃이랑 다르고요. 눈이 내려갖고 위에 얹어 있으면 그걸 보통 눈꽃이라고 하고 상고대는 수증기가 얼어붙어갖고 승화현상 때문에 얼어붙어갖고 만들어지는 게 상고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흐린 날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 내릴 때 주로 잘 만들어집니다. 눈 내리니까 흐리잖아요. 눈 내릴 때. 그래서 잘 만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눈꽃을 상고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르고요. 근데 상고대를 진짜로 보시려면 이때 온도가 한 0도 근처에 아랫지방이 0도 근처에 있을 때 아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추워졌을 때 그때 흐린 날 비 올 때니까 흐릴 때 그때 상고대가 제일 잘 생성되고요. 그리고 상고대가 제일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막상 1월에 가면 아시잖아요. 1월은 다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더 위쪽에서 이제 눈이 내리면 내릴까 그러니까 아예 하늘 위쪽에서 그 아래쪽은 건조해서 오히려 상고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면 눈도 그렇고 눈도 다 그 건조해져 갖고 말라 비틀어진 눈 이런 눈이고요. 그래서 별로 볼거리가 없어서 상고대를 보시려면 주로 12월에 노려야 되고요. 1월에 가시려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2월이나 이쯤에 상고대 볼 확률이 더 많습니다. 다시 따뜻해질 때 따뜻해지면서 가끔 추워질 때. 근데 거의 흐린 날 12월 달에 흐리다고 생각해서 가면 거의 상고대가 있습니다. 그 단 상고대가 있는 산을 가야 돼요. 소백산, 무등산, 태백산, 덕유산 이런 산을 가셔야 됩니다. 괜히 이상한 산, 건조한 산 가면 가봐야 아무 상고대 못 봅니다. 보기 힘듭니다. 지도가 나와서 찍어보는데 여기가 천동 안전쉼터고요. 이렇게 정상에서 한 2km 조금 넘게 내려오고 앞으로도 4km나 남았거든요. 근데 쉼터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이렇게 쉬기 좋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km 넘게 내려가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편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딱 9km 지나고 있고요. 지금 볼 게 없으니까 계곡이라도 이 계곡에 지금 얼음이 저렇게 투명하고 반짝반짝하게 얼었잖아요. 얼음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런 색깔이 상고대처럼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색깔이 상고대랑 똑같이 나뭇가지에 붙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음꽃입니다. 얼마나 이쁠지. 지금 이렇게 얼음이 얼어가네요. 그리고 겨울에 또 볼 수 있는 장관이 폭포입니다. 폭포. 폭포가 가늘게 떨어지는 폭포도 얼음이 계속 얼고 그러면 1월 달쯤에 보시면 폭포가 진짜 장관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폭포가 없습니다. 얼음이 쌓이고 쌓이고 얼어갖고 특히 거대한 폭포들 몇십 미터짜리 거대한 폭포를 보면 진짜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한번 겨울에 폭포 여행 떨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런 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시간이, 아, 그러네요. 죽을 때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다시, 이거는 내가 봤을 땐 딱 보면 보세요. 잣나무 아니고요. 일단 위에 낙엽이 하나도 없잖아요. 잣나무는 침엽술에서 파랗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낙엽송입니다. 낙엽송. 소나무 같이 생겼지만 다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거는 낙엽송입니다. 여기에 세콰이어가 나무가 있을 리는 없고요. 아, 낙엽송. 단풍 말러가는 게 조금 보이고요. 아, 저 뒤에서부터 얼어붙은 개고기 장관입니다. 아, 너무 예쁘고요. 아, 요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저 뒤에도 예쁘네. 아, 또 개고기 예뻐서 아주 큽니다. 반짝반짝한 얼음. 저 아래 모습은 어떤가요? 엄청 신기한데요.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아, 물이 흐르니까 저렇게 생겼네요. 아, 여기 계곡도 너무 예뻐서, 아, 잠시 다 먹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또 요런 모양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이. 아, 이거 보세요. 요런 우물 연못도 만들어내고요. 연못 아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런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네요. 아, 저 뒤에서부터 계곡의 물줄기가 쫙 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이정표가 나와서 찍어보는데요. 1.8km 남았습니다. 천동 주차장까지 비로봉에서 5.6km 왔고요. 아, 여기는 코스가 너무 쉬워서 지금 2시간이면 충분히 내려가고요. 제가 계곡 구경한다고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내려가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길도 이렇게 편안하고요. 근데 이 코스는 진짜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서 이 코스는 아주 오래전에 와봤던 코스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어쩌다 왔는데, 제가 다시 다음에 다시 다른 코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딱 2시 됐고요. 아,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와, 여기 진짜 깨끗하고요. 이거보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와, 저거 너무 예쁜데요? 저 뒤에 저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겨울이라 미끄러울까봐 조심조심하느라고 제가 느립니다. 와, 장관입니다, 진짜. 이거. 와, 너무 예뻐.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예쁩니다, 이게. 와, 너무 예뻐. 아, 가지고 가고 싶네요, 이거. 아, 여기도 예쁘네요. 오늘은 계곡 보러 온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계곡. 아,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다 그냥 지나쳐가지만 뭐 저는 예쁩니다. 아, 여기
천동 주차장까지 800m 남았습니다. 지금 탐방 지원센터 탐방로 입구를 통과하고 있고요. 여기도 아마 국립공원이니까 스탬프를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800m면 10분이면 가겠네요. 거의 평지일 테니까. 아우, 최근 산행 중에 가장 짧은 산행 같습니다. 4시간짜리 산행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4시간 조금 넘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천동 탐방 안내소. 아, 여기구나. 아, 여기 계곡이 되게 예쁘네요. 거의 폭포급의 계곡인데요. 아,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계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곡인데요. 갑자기 설악산급에 해당하는 웅장한 계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 다리안 폭포 설명이고요. 아, 이제 다리안 폭포가 있어서 이렇게 웅장한가 봅니다. 이 폭포가 위치한 지역으로 들어오려면 입구 골짜기에 놓여있는 구름다리를 건너야만 했다고 하여 다리안 폭포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살짝 보면 이렇게 좀 웅장하게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죠. 딱 갑자기 웅장하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폭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리안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쪽이 출입금지라 가까이는 못 찍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다리안 폭포 아래쪽은 이렇고. 저 뒤쪽에 보이는 게 아까는 위쪽에서 찍었고요. 지금은 아래쪽에 이런데 이게 전망대 끝에 이래서 안 보이네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출입금지를 제가 내려가기 들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저쪽이 맨 아래쪽 폭포인데 바위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어쨌든 좀 웅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도 굉장히 크고요. 반대쪽 경관은 이렇습니다. 이러네요. 근데 유일한 볼거리인데 살짝 아쉽네요. 현재 시각 2시 30분이고요. 13.5km 정도 걸었습니다. 아, 오늘 산행 거의 끝이 나서 산행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어이곡 주차장에서 출발을 했고요. 어이곡 주차장에서 비로봉 정상까지 가는 길은 2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요. 아, 그 중간에 잣나무 숲을 통과하고 그리고 능선길에서 칼바람을 한 20분 정도 맞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바람은 놀이기구 탔다 치고 맞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아, 비로봉 정상에서는 가장 추운 곳이라 오래 머물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인증하고 빨리 천동 주차장 방면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도 칼바람을 한 10분 정도는 맞으면서 내려와야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딱히 볼 거는 없어서 계속 계곡길을 걷는데 계곡이 얼어붙은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거 계속 보면서 내려왔고요. 마지막에 다리안 폭포 하나 볼거리 있고 그리고 바로 천동 주차장에 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산행은 끝이 나고요. 오늘은 저는 산책 겸 간단히 산행 끝난 것 같고요. 이것으로 오늘 산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산행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